이봐, 난 말하고 있다고. You know, I'm just speaking.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미로 배우는 가끔씩 배워보는 사계국어 그 29번째 시간을 열겠습니다. 예! 예! 오늘 사계국어를 알려주기 전에 늘상 그래왔듯이 사전복화 하나를 소개시켜드릴까 합니다. 예! 역시 이것도 한국인을 위한 것인데 어떤 건지 한번 보십시오. 일단은 영어 원래 발음보다는 철자에 의한 발음입니다. 보낸자 어디서 보낸자 BONANZA입니다. 보낸자 원래 발음은 보낸자나 그게 그건데, 뜻인즉 뜻밖의 광맥을 찾은, 풍부한 광맥을 찾은 이 광부들이 금줄기를 찾았다 이거죠. 거기서 변해서 뜻밖의 횡재를 했다 이겁니다. 횡재. 그와 비슷한 말이 뭐가 있냐면 God send 하늘에서 보내준 선물, 하늘에서 보내준, 말이 비슷하죠. God send, 하늘에서 보낸 자 비슷비슷합니다. 네, 그리고 횡재란 뜻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게 windfall입니다. windfall 앞에 위는 wind, 바람, 그 다음에 fall은 떨어지다, 바람이 막 불어서 떨어진 거예요, 과일들이. 그래서 그냥 두셨다 이거죠. 윈폴, 횡재했다 이겁니다. 따기 어려운 과일을 바람이 불어서 떨어졌다 이거죠. 윈폴, That's 윈폴. 횡재다 횡재. 그 전에 아까 했듯이 우리나라 발음하고 재밌게 쓸 수 있는 게 보낸자가 되겠습니다. 사전복화입니다. 동음이어에 관련된 것인데요. 자, 저 사람이 엉터리인지 진짜인지
한번 내기 한번 해볼까? 내기? 내기 한번 해볼까? 네, 내기입니다, 내기. 영어에는 NAGGY라고 해서 내기가 쓰면 내기, 내기. 내기라고 해서 아, 잔소리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귀찮다. 그래서 잔소리가 심한 또는 귀찮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내기. 또 하나는 그 앞에 K를 붙여서 K는 묵음이 되죠. K-N-A-G-G-Y 해서 내기가 됩니다. 내기. 이거는 우리 그 나무 집질 때 나무 판자 쓴 거 보면 옹이가 있죠. 옹이 딱딱하게 굳은 곳. 그 바로 나무 옹이 진 곳을 내기라고 합니다. 내기. 또는 울퉁불퉁한 곳. 나무 옹이가 진 내기. 예, 그 다음에 이것은 내기와 발음이 조금 다른데 많이 써먹을 수 있는 듯 합니다. 내키, 내키, 내키. K-N-A-C-K-Y인데 요령이 있는, 솜씨가 좋은. 택트, 택트하고 뭐 택트란 말을 많이 알려졌지만 내키, 내키입니다. 내키, 넥, 요령이 있는 그런 것처럼. 자, 또 하나, 이것도 조금 발음은 다른데 렉, 렉, L, L, E, G라고 해서 다리죠. 그 뒤에다 GY 하나 붙여서 렉이, 렉입니다. 렉이, 렉이. 뜻인즉 다리가 늘씬한, 호리호리한 등에 있습니다. 여러분의 다리도 호리호리해지고 싶지 않습니까? 여성분들. 네, 내기 한번 해보죠. 내기. 네. 네, 가끔씩 배워보는 재미난 사계구. 오늘 소개시켜줄 말은 바로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한국어죠. 엉터리. 야, 엉터리를 좀 하지마. 그 엉터리 아니야? 할 때 그 엉터리입니다. 엉터리. 엉터리. 니홍고. 대따라메다. 대따라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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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다 됐어. 대따라메. 대따라메. 또 하나 이카겐. 이카겐입니다. 이카겐. 이카겐의 시나사이. 많이 많이 하죠. 좀 적당히 좀 하라 이거지. 이카겐의 시나사이. 그거 말고 엉터리로 많이 쓰는 거는 대따라메, 대따라메. 일본어 엉터리 보충입니다. 보충. 속으로 쓰이는 거. 맷자 그자. 맷자 그자입니다. 맷자 그자. 한유이. 중국어는 뭐 우리나라 발음이랑 비슷해서 황당입니다. 황당. 잠꼬대 황해. 당나라당. 황탕. 황탕. 황탕입니다. 황탕. 황탕. 또 하나는 잠꼬대 황해. 날탄. 탄생이 날 때 탄. 황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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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탄입니다. 황탄. 황탕. 황탄. 엉터리. English. Qu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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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crack입니다. A crack. 또는 많이 쓰는 거. Bullshit. Bullshit. That's bullshit. 그렇죠? Bullshit. Bullshit. 소외똥, 말외똥, 개똥 다 됩니다. Horse shit, dog shit 다 됩니다. 또 하나는 a chip, a chip, 암캐, 암캐라고 하죠. 암캐, 사기친다는 거. 네, 이상입니다.